자, 오늘 헌법재판소에 앞서 살펴봤던 검수완박 결론이 나오던 시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전원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 전원위가 구성되면 다가오는 27일부터 약 2주 동안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새로운 선거구제 논의가 시작되는 건데요. 자, 바꾼다는 겁니다. 현 선거구제 이제 300석이죠. 253석이 지역구 소선구제구고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논의를 하고 있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 말씀드렸듯이 253석 지역구, 비례대표 47석, 지역구당 한 명을 뽑는 소선거 구제고요. 비례대표는 전국 준연동형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 방안, 소선거 구제 유지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 번째는 아예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복수의 의원을 뽑는다는 거죠.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자, 박 교수님, 세 가지 안이 어떻게 다른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현재 지역구 253석은 소선거구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명만 뽑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이거는 전국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당 투표한 거, 이 정당 투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당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란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가고 이 47석을 갖다가 전국 단위로 한 거를 갖다가 권역별로 쪼개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연동형제는 권역별로 정당 그 비례 득표한 거 이것별로 쪼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표를 갖다가 한 다음에 권역별로 쪼개주느냐,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지역별로 예를 들어 영남에서 정당 투표 몇 퍼센트 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네. 배분해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복합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입니다. 그러면은 중대선거구제 말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선구제하고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두세 명씩 뽑고 네. 선거구를 합쳐가지고 이런 게 이제 도농 복합선거구제고 아예 서울까지 다 포함해서 네. 두세 명씩 뽑자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중대선거구제고요. 권역별 병립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비례대표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당에 배분을 하는 그런 숫자만큼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역별로 투표율을 볼 거냐, 정당 투표율을 예. 아니면 전체로 해서 그거를 지역별로 배분해 줄 거냐, 요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예. 예. 완벽한 제도가 무엇이냐, 장단점이 물론 있을 텐데, 일단 여야의 입장도 다르고,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각 개인 의원의 입장도 다르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 후보군들의 입장도 또 다를 겁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이건 쉽게 결론이 나지 못한 이유가 각각의 유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쨌든 세 가지 안이 네. 선거제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예. 세 번째 안은 사실은 이번 논의에 있지도 않던 것을 막판에 일종의 추가해서 끼워넣은 셈입니다. 그래서 네. 중대선거구제를 넣었는데,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세 번째 안을 사실상 어떤 그 답안지의 어떤 선택지를 좀 넓혀놓는다는 측면에서 끼워넣은 것으로 보여지지,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객관식에서 한눈에 봐도 답이 아닌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선택지를 넓혀놓는다는 측면에서 끼워넣은 걸로 제가 미뤄짐작이 되는데, 예.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1번, 2번, 그러니까 현재 한 지역구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나머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도만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자, 근데 어쨌든 대선거구제든 중선거구제든 아니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든 뭐 이게 말이 복잡하니까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현행의 1선거구제의 1인을 뽑는 이 선택지의 제도의 어떤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상당한 논의가 진척이 있을 텐데, 네. 일단 진보 진영 측에서는 일단 여러 당이
같이 병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연동형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의 국회의원 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제로로 만들어서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진보 진영에서 선호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일단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이 위성 정당으로 한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병립형이든 아니면 뭐 소수 정당에 좀 참여를 좀 늘릴 수 있는 권역별이든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좀 바꾸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또 농어촌의 비례대표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라고 하는 이 전체 명분은 사실상 이 논의에서 상당 부분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논의 자체를 다시 저는 원래대로 복귀해서 국회의원들이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결정하는 이를테면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고 정말 제3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서 네.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의 명분에 맞춰서 뭔가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현재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그 캡을 씌울지 말지 정도의 네. 유무만 판단하지 실제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